자, 패널 토이 계속해서 진행하면 참 좋겠는데요. 또 이제 객석에서 직접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패널 토이를 접고선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또 먼저 들어주신 분, 예. 오늘 강연하실 때 진화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까 저 개구리하고 해산번개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발달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고등적으로 철학을 한다든가 수학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타고난 종자나 유전자에 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그게 하나고요. 짧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와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 이빨을 해넣어야 되는데 그게 먹는 거하고 또 많이 관계가 되더라고요. 에탄올 들어가는 거 몸에요. 그래서 뇌에 좀 에탄올 관계가 어떤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병원 관계, 병원에 그러니까 이길려 회장 그분 그걸 갖다가 글을 보면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제 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일반인으로서요. 그 뇌 질환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느 쪽으로 해서 일단 문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지 아직은 멀쩡합니다만 그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진화론과 그 그 진화론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은 거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뇌에 대한 그 강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많이 그 생쥐의 뇌하고 인간의 뇌는 많이 다르죠. 다른데 그게 추가된 거냐 뭐 근본적인 것과 다른 거냐 근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만 해도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야 그건 적어도 사람이나 기껏해야 침팬지 정도는 돼야 있는 거지 그 정도로 고등 기능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근래 몇 년 보면은 아 그 생쥐에도 있고 그 다른 그 보통 그런 동물들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공감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고상하고 고등 동물이나 가질 만한 그런 거냐? 공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랬더니, 아, 공감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회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면 공감이라는 능력이 있어야만 멤버들 간에 소통이 돼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고등적인 기능이라는 것들이 다시 살펴보면 아 이게 생존에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멍게와 사람이 똑같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전혀 아닌 거죠. 그 뇌가 생긴 왜 필요했을까를 보니까 우리한테는 뇌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뇌가 필요했을까를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하나의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렇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 그다음 알코올은요, 그러면 더 잘 아시잖아요. 알코올. 알코올 연구는 아직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알코올이 그 신경세포를 그 안 좋게 하죠. 네, 데미지를 줍니다. 많이 농도가 많을 때. 네. 그런 거 있고 면역세포 기능도 억제하고 많이 먹으면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네. 여기저기서 탄식이 네. 그리고 실제로 뇌에서는 회로 신경세포를 낮은 농도에서는 이렇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켰다가 높은 농도가 되면 억제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 전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질문이 많으실 텐데 하나만 더 예. 마지막 들었으셨습니까? 예. 오늘 그 강연 또 그다음에 좌담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암연구 센터 소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쉬운 센터 겁니다. 센터 소장처럼 높은 사람이 못 되고 그냥 교수입니다. 예, 좀 지금까지 굉장히 고사하고 질이 높은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좀 쉬운 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이 그 알파고 이세돌아버지 그 바둑 경기를 할 때 2만 원 돈을 걸고
이세돌사 그 알파고 1 이렇게 성류를 제 감정이었죠. 네. 이성은 거꾸로였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판돈이 지금 2만 원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2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혹시 교수님이 다른 성류를 그렸을 것인가? 안 그러면 그대로 그 성류를 유지했을 것인가? 만약에 그대로 유지했다면 왜 유지한 거고 변경한다면 왜 변경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또 옆에 있는 이 교수님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도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를 구할 확률이 0이었다면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못 구하고 어머니를 못 구하고 죽는 확률이 100%였다면 아무리 감성이 앞서지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밀접한 관련을 좀 갖는 게 아닌가. 강 중간에 어머님이 빠져 있으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아, 굉장히 재미있고 훌륭한 질문인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걸어야 되는 그 위치였다면 저는 공부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저의 뇌는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감정 몽땅 다 배제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찾아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 최대한의 그 노력으로 정말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했을 거고요. 그 결과는 이제 최초의 그 제한된 정보 상태에서는 저는 알파고가 4, 이세돌이 1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100만 원을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의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가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이성은 4대 1인 것 같은데 제가 인류에 대한 예의로 1대 4로 2만 원을 잃어도 되니까 그렇게 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류에 대한 예의 전에 저에 대한 예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이 걸렸다면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인간의 두뇌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받고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제 와이프였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제 어머니니까 또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신이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이거 잘라주세요. 방송을 안 합니다.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편집해주세요. 그 제 생각에는 철학에는 0%의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00%의 확률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쪽에서 동이 트는 확률이 0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이 0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그렇게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 예,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이쯤에서 또 그 지금 멀리 대전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질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에서 지금 이 강의를 원격으로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고 질문을 좀 들어보려 그래요. 네, 대전 동신과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지쳤나 본데요. 피곤하죠? 예와 아니오가 중첩이 돼 있네요. 예, 오늘 그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질문 한번 큰 소리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동신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유광인데요. 그 감정이란 것이 뇌의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컴퓨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러한 구조를 삽입할 경우 그럼 기계가 감정을 가진다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뇌 모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인모션이라 하는 그런 감정이 예, 예. 뇌 진화를 통해서 뇌 구조가 변하면서 그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고 예, 예. 하셨는데요. 예, 예. 그렇다면 그 요즘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중에서 그 뇌와 예.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컴퓨터에 이러한 구조를 끼워넣을 경우 이런 기계들이 감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감정이 가질 수 있는 뭐 가능성이라든지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제 학습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
상을 주면은 학습을 더 하고 벌을 주면 또한 피하고 이런 거 그런 학습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그 기계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 아무 가정도 없이 자꾸만 그 반복하게 하면서 상황에서 직접 그러니까 바둑을 배우듯이 그런 식의 학습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알파고 같은 거죠. 그런데 감정, 에모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고 발현되고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거보다 훨씬 이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것도 안다면 아, 기쁨을 느끼는 회로, 그 회로의 작동 방법, 뭐 공포를 느끼는 뭐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러한 원리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당연히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기쁨, 공포 뭐 등등의 에모션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그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뇌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주 그 큰 활발한 연구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죠. 네. 아, 제 생각에는 아까도 저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AI가 감정을 가지려면은 제 생각에는 로봇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에는 어떠한 그 감각 기능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려면은 어떤 감각을 느껴야 되고 어떤 위험함을 느끼려면은 뭘 이제 봐야 되니까 뭐 위험한 상황을 봐야 되니까 꼭 감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냥 인공지능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로봇인데 이제 이렇게 뭐 느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수님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막 때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통증을 느끼니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컴퓨터 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그 로봇이라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A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AI가 포함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몽땅 된 것이 결국 사람 비슷하게 되는 거가 결국은 목표일 텐데 그분들은 모토 뉴런을 커넥티비티를 다 알면 그걸 모사해서 전기 회로로 쭉 하면은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센서리 감각 신경이 쓴다는 거죠. 네. 비주얼은 벌써 지금 그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 얼굴 인지하는 거 이런 연구들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은 아주 초기 단계이지만 얼굴을 인지하는 게 사람의 뇌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의 큰 부분이 얼굴을 인지하는 데에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성장에 생존에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뇌가 크냐? 실제로 대뇌의 상당한 부분이 제거가 돼도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뭐 사고건 또는 뭐 수술이건 근데 왜 이렇게 클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은 나의 동료들이 다 뇌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다는 데에 그만큼 큰 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인간 사회의 소셜 인터랙션이 그만큼 많은 계산 능력을 필요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제 뇌 연구에서는 그 행동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사회성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신단장께서 많이 하시는 연구가 그쪽인데요. 그런 지금 여지를 좀 남겨놓은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동신과학고등학교 질문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음 질문 해주세요. 아 예, 저는 대전 동신과학고 1학년 송현우 학생입니다. 이번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강의를 열심히 해주신 신희섭 교수님께 일단 감사를 표하는 바이고요. 생지가 공감을 하는 실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인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처음 보는 생쥐가 상처가 입혀 있거나 또는 비둘기의 사체를 봤을 때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반응을 되게 인상을 찌푸리며 아프겠다 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둘기나 이런 생쥐는 저희랑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인 관계 역시 아니고 종 역시 다른데 어떤 공감 능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요? 생쥐가 공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기 짝한테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관계 없는 암놈이 전기 충격을 받는 걸 보고도 보이는데 자기 짝일 경우에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쥐가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지나가는 거와 또는 옆에 강아지 예쁘게 생긴 그 멀티스가 뭐 상처를 입어서 아파할 때와 또는 어린아이가 엎어져가지고 무릎에 피를 흘리고 있을 때와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라면 어린아이가 아픈 게 제일 그 아프게 느낄 거 그 걱정이 돼 그럴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기와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그 요소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생쥐에 대해만 공감을 느낄까?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공감을 과연 느낄까? 또는 생쥐한테 계속 다른 큰 생쥐가 괴롭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큰 생쥐가 전기 충격을 받으면 얘는 공감을 느낄까? 즐거움을 느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 그 공감에 대한 질문은 항상 그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간단히 하나 덧붙이면은 그 요새는 이제 AI와 로봇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만든 빅독이라는 개 형태의 그 동물형 로봇이 있어요. 짐꾼 로봇이죠. 얘가 짐을 아무리 지고 가도 별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홍보 영상 보면은 그 직원들이 얘의 이제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발로 막 뻥뻥 차요. 그럼 얘가 비틀비틀하면서도 꼿꼿이 서가지고 이 자세를 잡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 댓글이 굉장히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왜 이 애한테 불쌍하게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이걸 홍보 영상이라 뿌렸냐고 안티라고 막. 이거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계를 보면서도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아마도 뭐 알파고 이후에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굉장한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예, 죄송합니다. 대전 동신과학고 감사합니다. 삐졌나 봐요. 제가 원래 한민고도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국 뭐 나아가서 한국 밖에서도 이 강의를 좀 듣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이버에 생중계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댓글 이용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뇌를 만들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이건 어느 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조금 답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분 선생님께서 뇌과학자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암 연구가 줄기세포 연구하고 맞닿아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미니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기세포를 그 잘 동정해서 그 시험관에 이제 적절한 배지에다 키웠었을 때 걔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뇌에 아까 해부학적으로 비슷한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미니 브레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사실 그 거기서 태생돼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분화된 모든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 능을 가진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저 푸른노을님의 질문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보면 이 뇌과학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이 커넥티비티를 가지는 그 진정한 뇌 활동할 수 있는 뇌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전공 영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어릴 때 태아에서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뭐란 그런 환경 조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줄기세포에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와 연관, 이 질문과 연관시켜서 오히려 의미 있는 질문 이런 겁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뇌세포를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만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경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는 요새 연구를 엄청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뇌출혈, 뇌졸중 같은 환자에서 어느 부분에 세포가 죽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이런 새로 줄기세포에서 만든 신경세포를 집어넣어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목적이죠. 척수에 다쳤는데 그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될 가능성들도 있죠. 그러면. 네, 사실은 저기죠. 그 3차원적으로 키우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키우면은 줄기세포는 전혀 커넥티비티가 없는데 환경을 만들어주는 3차원적으로 키웠었을 때 이렇게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그 발생학적으로 뇌와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면 뇌와 비슷해질까라는 거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그 생명과학계에서. 예, 푸른노을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사실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왜냐하면 우리 치료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그 이제 저희가 뭐 강의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끝까지 했고 또 토론과 지금 질문을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께서도 좀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고백컨대 제가 사실 박사를 시작할 때 이렇게 연구실 로테이션이라는 걸 하는데요. 미래는 뇌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으로 갔었던 연구실은 그 뇌과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1990년대 말이었는데요. 분자생물학으로 해야지 가장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분자생물학으로 아주 뇌연구를 잘한 데가 어디였냐면 초파리를 대상으로 하는 데였었어요. 상당히 재밌긴 했는데 한 달쯤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초파리의 뇌를 공부하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뇌과학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 곳이 그 결국 이제 암세포 생물학을 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알았던 그 뇌과학의 연구 단계와 지금 강연 듣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실 때 제가 느낀 게 90년대 말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과학적 발전으로 보면 굉장히 비약적 발전을 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뇌과학이 되게 그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느낌까지 있어서 제가 가장 논리적인 분자생물학을 한 건데요. 그 암세포생물학하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약간 좀 2차원적인 생각을 3차원까지 늘리는 커넥티비티, 커넥톰, 그 다음에 뭐 후성유전학적 결합까지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제가 동시대에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다니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과학자로서 좀 새로운 차원의 생각 이런 걸 좀 배운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초파리가 의문의 일패를 했습니다, 지금. 저기 초파리 연구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 죄송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을 뿐이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네, 저도 사실 그 옛날에 처음에 이제 뇌 연구를 할 때 그때 사실 이게 이걸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때 판단을 할 때 뭐 감성적인 면도 있었고 감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거 왠지 뭔가 미스테리어스하고 이런 부분이 뇌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챌린지 어떤 도전적인 그 면이 많이 있어서 그걸 하게 됐는데 하고서 굉장히 저는 만족합니다. 사실 그리고 무궁무진히 할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오늘 많이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그 오늘도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신청을 했으나 여러분 이렇게 소수의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돼서 왔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이 뇌과학이 굉장히
그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그나마 좀 조금은 중요한 점들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 연구 대상 중에서 수학이 있고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네, 천문학은 또 한없이 넓은 곳으로 남아있고 그러나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하면 생물학이 제일 덜 발달된 거죠. 그런데 생물학 속에서 보면은 뇌과학은 가장 덜 발달된 부분입니다. 그 말은 할 게 많다는 얘기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복잡성 때문에 그러니까 간을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을 보나 기본적인 그 파악이 되는데 뇌는 각 부분이 전혀 다른 구조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재료는 같은 재료인데 그 회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회로들을 가지고 있고 하는 기능도 달라요. 복잡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천억 개의 뉴런에 100조 개의 연결점들이니까 그 은하계 천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연구가 되는데 지금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배경이 아주 다양합니다. 학문적 배경이 생물학 한 분들도 있고 물리, 화학, 뭐 내노 또 인문학 한 분들,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 한 분들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공학, 전자공학.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로서는 뇌를 파악하는 게 아직도 먼 세월이 걸리고 정말 이거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툴들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가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해가지고 첫 번째 10년에 새로운 툴을 개발하자라고 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그 벌써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알파고, AI니 뭐 등등 그거는 바이올로지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곳이죠. 근데 이제는 카이스트의 제 실험실이 지금 뇌연구 건물이 아직 없어서 카이스트에 세들고 있는데 카이스트의 수많은 교수들이 다 뇌에 대해서 야 이건 뭐 할 거 없을까요? 뭐 이런 심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수많은 다양한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거대한 주제이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곳곳이 파고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뇌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이렇게 뇌 강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많은 걸 보고 저는 아주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다음 주 주제가 우리의 인간에 내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진화의 관점에서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두 지금 우리는 인간의 뇌 또는 동물의 뇌에 대해서 지금 뇌로 생각하면서 여기 앉아있죠. 이럴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과연 인간의 뇌가 어떻게 다르기에 어떻게 특별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지를 한국뇌연구원 원장이시자 지금 대구경보과학기술원 디지스트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경진 교수님의 강의로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패널로는 고려대 의대의 선훈 교수님과 이화여대 김재상 교수님께서 참여하셔서 또 의학과 과학의 관점에서 또 폭넓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시 한번 또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